자, 해보자. 그래서 44번부터 가보자. 44번부터. 왜 그렇게 많지? 자, 이제 44번 문제는 선생님 3명과 학생 3명이 6인 7각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과 학생이 뭐 하는 경우 교대로 서는 것이 경기 규칙이라고 할 때 선생님과 학생이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따라서 선생님을 T라고 할 거고요. 치가 몇 명이냐면 3명이 있고요. 학생을 S라고 그러고요. 3명이 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교대로 쓴다는 얘기죠. 교대로 쓴다는 건 이런 경우가 있는데 T하고 S하고 T하고 S하고 T하고 S하는 경우와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만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두 개가 이렇게만 교대로 쓰는 거니 일단은 선생님을 먼저 배열하고 그냥 네, 학생을 네. 배열한 거를 섞기만 하면 되겠죠? 네. 따라서 얘는 3패 곱하기 3패. 얘도 마찬가지 3패 곱하기 3패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한 개 이게 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냐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하죠. S를 먼저 하고 여기 사이에 누구를 넣겠다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을 넣으면 되는데 이러면 교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저기 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교대로 쓰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끼워넣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요거를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으면 그러면 안 돼요. 저, 아 되게 많아요 이 문제는 항상 그렇게 푸는 학생들이. 그 다음에 48번 가보자. 이번에 something 맞나? something 뭐야 이거? something 맞죠? 네. 자, 그랬을 때 얘를 E와 I 사이에 몇 개 문자가 오도록 E와 I 세 개? 세 개. 아, E랑 I 사이에 몇 개 문자가 오도록 나열하는 거냐면 세 개가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칸은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몇 칸이 더 그려야 되냐면 네 칸인가요? 네. 그럼 어떠니까 네 칸. 자, 그래서 한번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그러면 일단은 뭐야? 항상 이렇게 E와 I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얘를 뭐 한 몸으로 봐야 돼? 한 몸으로 보자. 그러면 일단은 어디를 먼저 나열할까요? 전체. 전체요? 네. 전체라는 얘기는? 5팩. 5팩이요? 네. 그러면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문제네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일단은 여기 어떤 게 오는데 그 중요한 거 여기에서 뭐가 되니까 얘가 결정해야 하니까 여기부터 결정해야죠. 따라서 일단은 여기는 남은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몇 개 세 개를 뽑아서 뭐해? 나열해야겠죠? 따라서 7 P3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맞죠? 네. 그 다음에 뭐야 이제 아 여기는 다 배열했고요. 그러면 아, 이제 이렇게 남은 거 네 개랑 요 전체 하나를 모아면 돼? 나열하면 되겠죠? 네. 따라서 그 다음 몇 회? 5회 처리하리 되겠고 그 다음에 E와 I 사이에 세 개가 있는데 바뀔 수 있는 그렇죠. 바뀔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써? 아 저는 오펙을 먼저 해요. 오펙을 먼저 하면 안 할 걸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전 똑똑해요. 그냥 그 며칠 찍어가니까 좀 이상하고 잘못한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52번에 서로 다른 7개 알파벳 수를 일률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뭐가 오는 경우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가 4320일 때 이때 자음의 개수를 구하라. 이 문제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거는 전체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모두 모인 거? 모음인 거를 뺀다 그랬죠?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는 모음의 개수를 미지수로 잡게 일단은. 그래서 모음의 개수를 N이라 그럴게. 모음의 개수를 N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개수는 7개를 나열하니까 7팩에서 뺄게요. 뭘 뺄 거냐면 모두 모으는 경우 모음이 오는 경우 모두 모음이라는 거는 이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두 개를 순서로 바꾸는 N, P, E에다가 곱하기 나머지 몇 개? 5팩을 한 개. 아 얼마가 되겠다? 4320 된다라고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푼다라는 것은 얘를 어떻게 해요? 5팩으로 묶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얘는 7 곱하기 6에 마이너스 n 곱하기 n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된다? 4320이 되겠고 이 값이 얼마가 되니까 120. 120이 되니까 120을 나눠주면은 42 마이너스 n n 마이너스 1이 120 나누면 얼마냐면은 6이 맞을까? 36이요, 36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면 6은
n 곱하기 n-3이죠. 따라서 n은 얼마가 되냐면 3이 되겠다. 지금 모음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자음의 개수는 4개. 자음은 4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모두 모음인 거를 떼야 될 테니까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지. 생각보다 질문이 적네요. 적다고요? 힘들어서. 그 다음에 56번. 이번에는 다섯 개의 숫자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에서 서로 다른 네 개를 사용하여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아,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서로 다른 걸 선택하죠? 얘가 뭐의 배수가 되도록? 4의 배수가 되도록. 그러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4의 배수 뭐였죠? 끝자리 4. 끝자리가 4가 아니라 4의 배수. 뒤에 두 개가 4의 배수인 것을 우리는 4의 배수라고 해요. 왜 말했어요? 네이버 검색하고. 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고요. 한 6개월 전에도 얘기했고요. 그전 6개월 전에도 얘기했고. 나중에 다시 한번 다시 써주면 돼요? 네. 자, 해볼게요. 아, 자, 그러면 일단은 뭐 해야 돼? 이 두 자리를 먼저 뭐 해야겠어? 정해야겠죠? 따라서 4의 배수,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 작은 것부터 정하자.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있냐면, 그렇죠. 0, 4가 있겠고요. 12. 그렇죠. 12도 있겠고요. 2형. 그 다음에는 2형. 2형이 있겠고요. 2, 4가 있겠고요. 3이. 3이가 있겠고요. 4형. 4형이 있겠네요. 끝. 더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뭐 하면 되냐면 나머지만 우리가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0을 모한 경우와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개수가 다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0을 포함하는 경우는 한 가지만 구해서 곱하기 4, 마찬가지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곱해서 곱하기 3만 되겠죠? 따라서 이제 나머지 두 자리만 채울게요. 얘는 서로 다른 걸 선택하면 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이제 몇 가지가 되냐면 3개. 세 가지가 오겠고 여기는 두 가지가 오겠네. 그런데 이제 여기를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라고 그러면 이걸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저 그냥 0을 모하고 생각하지 않고 올 수 있는 거 둘, 나머지도 둘. 그래서 아, 얘가 여섯 개, 얘가 몇 개? 네 개. 각쪽에다가 곱하기 3, 곱하기 3, 더한 게 답이 되겠다. 18 더하기 10이니까 얼마? 30. 10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자기가 구한 것들하고 맞는지 좀 확인하세요. 맞죠? 줄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파이팅. 아니야, 간단한 것들인데. 자, 다음 64번. 자, 64번 문제는 답이 9죠? 네. 어떻게 알았어요? 써 있어요? 아, 왜 말했어요? 그래서 뭐야 얘는 x에서 x로 가는 것 중에 1대1 대응인데 뭐가 뭐가 아니어야 되냐면 이거. fx가 x가 아니다죠? 얘기는 뭐예요? F1도 얼마가 아니고요? 1이 아니고 F2도 2가 아니고 아!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아니고 이걸 구하라는 얘기네. 그 얘기는 이런 것들은 직접 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수형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즉 이 함수값을 써서 결국엔 얘가 될 수 있는 게 1은 뭐가 되면 안 돼요? 1이 되면 안 되니까 2, 3, 4를 쓰고요. 나머지에 해당하는 수용도를 하자. 따라서 3개짜리, 아, 4개짜리 수용도죠? 4개짜리 수용도는 요건 몇 개가 나오냐면 9개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경우의 수에서 한번 풀었어요. 맞죠?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뭘 풀었냐면 뭘 풀었죠? FK가 K. 뭐 FK가 뭐 K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용도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건 앞에서 경우의 수에서 풀었으니까 굳이 하지 않을게요. 저 분명 이렇게 푸는 거 같아요. 해야 될 게. 그다음에 74번에 보자. 74번. 그래서 여기다가 못 풀고 종이나 긁고 하니까.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하면 돼요? 수영도. 수영도. 아, 네. 앞에 경우의 수 문제 보면 있잖아. 수영도 푸는 거. 가지. 뭐. 맞아요. 선생님이 풀었던 거 있어? 경우의 수 문제에서 살짝 모르겠는 거 다 저렇게 하면 풀려요.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 요거 해보자. 아니다, 요거랑 이제 비슷한 게 실제로 수능에 29번에 나온 적 있어요? 29번? 네, 수능에 29번으로 요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이게요? 이걸 비슷한 거 문과에. 자, 그림과 같이 3등분한 정사각형 모양의 판에 9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단 회전에 의하여 겹치는 것들을 각등으로 하자.
그러면 이런 거죠. 일단은 어디부터 항상 칠해야 되냐면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운데를 먼저 칠하자. 그래서 가운데는 몇 가지가 돼? 아홉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색칠해야 되는데 나머지도 일단은 무슨 순열이라 생각하냐면 원순열이라 생각하세요. 따라서 9 곱하기 1단 7택이라고 해라. 그래놓고 일단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보는 거야. 여기다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서 1, 2, 3, 4, 5, 6 이거랑 우리가 한 칸도 이동해서 한 칸도 이동하게 되면은 1, 2, 맞아요? 3, 4 요거죠? 자, 지금 빨간색하고 지금 파란색은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다른 경우 다른 경우가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요걸 한 칸 더 옮기면은 똑같아요. 이제 얘가 1로 오죠? 1로 오기는 여기 1이고 2고 3인데 이 경우는 이걸 한 바퀴 뭐 한 거? 돌린 거랑 뭐해? 똑같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다르냐면 두 가지만 다르다 라고 그래서 어떤 다각형에 대한 원순열에서 원순열로 생각한 다음에 뭐 한 거네? 다른 것만큼은 곱해줘야겠다. 알았어요? 선생님 저거 칠할 수 있는 가짓수 900한 다음에 같은 경우 매번 나오니까 4로 나오는 거 같은 얘기야. 아 그래요? 네. 역시 약이 좋아. 여기서 칠할 수 있는 거. 네 선생님. 그 다음에 75번 해보자. 75번 원순열 아니에요. 진짜 해봐야 돼 이걸로. 75번 문제는 이번에는 정사각형을 4등분하는 걸 가지고요. 몇 가지 색으로 칠할 거냐면 네 가지 색으로 칠하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겠냐면 우리가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을 하려는데 같은 색은 중복상에도 좋으나 인접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경우의 숫자로 풀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야죠. 뭐 어떻게? 여기에다 몇 개? 한 분의 정해서 몇 개? 네 개. 세 개. 그럼 여기는 몇 개? 세 개. 그럼 여기는? 세 개. 경우를 나눠야죠. 경우를 두 개를 나눠야죠. 네. 아니, 칠하게 되면.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넘버를 줘서 A, B, C, D라 그러면 A랑 C랑 뭐한 경우? 절대랑. 같은 경우나 다른 경우. 네. 맞나요? 그렇게 되면 A, C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4 곱하기 3 곱하기 이거 1이라 그랬죠? 그렇게 되면 얘는 둘러싸여있는 색이 몇 가지냐면? 하나. 자, 얘랑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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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그럼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죠? 맞나요? 아닌가요? 맞지 않아?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다르다라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아니, 그렇죠. 깜짝아.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몸으로 아, 말해. 찍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경우라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이제 몇 가지냐면 얘는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도 뭐 해야 되니까 다르야 되니까 얘는 몇 가지 경우가 달라야 되냐면 두 개. 그래서 여기는 몇 개? 두 개고. 그러면 얘는 이제 둘러싸인 색이 몇 가지냐면 두 가지니까 이거 올 수 있는 몇 개? 두 가지에서 더하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 솔직히 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이 문제에 그 말이 있어야 돼. 회전에 의해서 겹쳐진 것들을 같은 걸로 하자라는 말이 원래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72번도 없어도 돼요? 그런 말? 뭐야? 72번이요. 회전해야 된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거는 회전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잡아야 하잖아, 기준을. 그래야 되니까 그 말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문제는.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풀어야 돼. 그게 없어서 돼요. 그게 없어서.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원래 목표는 선생님이 만든 이거는 이제 원순열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한 건데요. 뭐냐면 실제 그 돌리면 전부 다 뭐예요, 얘네? 다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답을 아마 4로 나누면 답이 되지 않나? 안 되나? 안 되나? 안 해봤는데 안 돼. 안 돼요? 아, 내가 이제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세 개의 경우를 뭐 해줘야 되냐면 나눠줘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따라서 일단 첫 번째는 몇 가지 색을 이용해서 하는 거냐면 두 가지. 네 가지 색부터 가자. 네 가지 색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여기를 그냥 무슨 순열을 생각하면 돼요? 원순열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몇 팩토리얼이 되냐면 3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가지 색? 세 가지 색을 이용한다. 세 가지 색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우리 색깔이 A, B, C, D가 있으면 이 중에 일단 색을 몇 가지 골라가야 돼? 세 개를 먼저 골라야 돼. 그 얘기는 A, B, C 고르는 경우 즉 D를 제외하고 고르는 경우 C를 제외하고 고르는 경우 B를 제외하고 고르는 경우 A를 제하고 고른 경우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네 가지가 있겠죠? 네 가지가 있겠고 그래서 만약에 책을 선생님이 A, B, C를 정했어. 그런데 여기를 뭐 하지 않도록 서로 인접한 곳은 다른 색을 칠하려면 어떤 하나의 색을 어떻게 칠해야 돼?
이렇게 칠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인접하지 않은 곳에서는 다른 색, 인접한 곳은 인접하지 않은 곳은 같은 색, 인접한 곳은 다른 색으로 칠할 수가 있겠지. 그렇게 되면 이제 구별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몇 가지냐를 고민해 보면 얘를 뭐 해봐? 회전해 봐. 하나 돌려 봐. 또 돌려 봐. 돌려 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얘랑 얘랑 바꿔도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얘랑 얘는 한 바퀴 돌리면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를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 해서 배치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몇 가지밖에 나오지 않냐면 한 가지밖에 나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B가 두 개 또는 누가 두 개, A가 두 개 또는 C가 두 개니까 결국에는 이 경우마다 몇 가지씩 나오냐면 세 가지씩이 나오게 돼.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몇 가지 색으로도 구별할 수 있냐면 두 가지 색으로도 구별 가능하죠. 두 가지. 두 가지 색을 하려면 일단은 A, B, C, D라고 있을 때 일단 이 네 개 색 중에 몇 개를 골라와야 돼? 두 개를 골라와야 돼. 이 경우를 실제로 구해보면 몇 가지가 나오냐면 이건 여섯 가지가 나와. 해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면 A랑 B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별되게 하려면 서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배치해야겠고 그러면 얘를 바꾼 것들은 전부 다 뭐하니? 같아요. 같으니 결국에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거를 전부 다 더한 게 요 문제가 되겠더라. 저 여섯 가지가 무슨 여섯 가지? 어떤 거? 요거요? 네 가지 색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 해보면 여섯 가지가 나와. 맞죠? 이건 오늘 배울 내용이라가지고 내가 따로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70. 6 더하기 10이라는 게. 8번을 내가 설명 안 했니? 지난 시간에? 네. 아, 직육면체는 안 했어요. 직육면체 안 했어요? 네, 일부러 직육면체는 안 했는데 왜 안 했냐면 똑같은 걸 해서 정육면체나 너네가 그걸 잘 이해했으면 직육면체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괜찮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A고요 그리고 여기가 B고요 여기가 B죠. 그랬을 때 얘를 마찬가지 여섯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의 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한 면을 칠해야죠. 그래서 어떤 면을 칠해야 되냐면 이렇게 지금 얘는 옆면이 똑같고 윗면, 아랫면이 똑같잖아. 그랬을 때는 밑면, 윗면과 아랫면 중에 한 색을 정해서 칠해야 돼.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기를 한번 칠해보자라고 해. 맞죠? 여기를 한번 칠해볼게. 그러면 여기 색칠하는 방법이 몇 개야? 일단 여섯 개지. 그런데 몇 가지 경우가 같냐면 돌린 거 몇 가지가 같아요? 네 가지가 같아. 네. 맞죠? 그러면 얼마로 나눠? 4로 나눠. 그럼 이제 고정이라 그랬죠? 네. 그런데 옆면을 또 돌려봐. 또 다르죠? 네. 그럼 이런 거는 풀 수는 있지만 풀기가 어려워. 네. 그래서 어떻게 잡는 게 좋냐면은 윗면과 옆면. 밑면 여기를 윗면과 밑면으로 잡아서 여기부터 색칠을 정하는 게 좋아. 따라서 여기를 일단 몇 가지냐면 한 군데 칠하는 게 여섯 가지. 그런데 그 6이라는 것은 이런 거나 이거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으니까 얼마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되겠고 그리고 마주 보는 데에는 몇 가지 색을 칠해야 되냐면 이제 다섯 가지를 칠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뺑그르르 돌아가는 거가 되겠죠? 따라서 그 다음 이제 원순열리니까 몇 팩토리야? 3팩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육면체나 이런 비슷한 모양이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 항상 밑면과 밑면을 정해주면 되고 만약에 이런 모양일 수도 있어. 만약에 얘랑 얘가 다른 거 예를 들어 우리가 그걸 뭐라 부르냐면 꿀대. 꿀대, 그렇죠. 꿀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꿀대 문제 이렇게 뭐야 저거? 꿀대 왜냐면은 이거 옆면은 전부 다 뭐하고 똑같고 윗면과 밑면이 다른 거야. 그럼 이것도 응용하면 어떻게 되겠냐면 일단은 밑에를 스치라는데 몇 개? 여섯 개인데 같은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나눌 거 없고 오. 그럼 옆에? 그럼 이렇게 쉽잖아요 이런 거는. 맞죠? 그러니까 좀 응용해서도 다른 거가 나와도 구할 수가 있어요. 옆면 달라서 똑같아요? 옆면이 다르면 그런 문제는 너가 풀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풀어요? 직접 세야 돼요. 그럴 때는 저거 네. 2로 나누는 게 마주 보는 면 그렇죠.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 칠할 때 79번은 질문이 아니죠? 내가 풀어준 것 같은데? 79요? 뭐 잘못 들어서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90번으로 가자. 90번은 이제 우리가 대학 가면 한 번쯤은 하는 369 게임인데요. 대학 가면은 되게 다 해요. 다 아마 되게 많이 해요. 아마 다들 술 마시다 보면은 이 369 게임을 미리 안 해고 간 게 두고두고 후회할 거야. 우리 해볼
할까요? 어? 선생님 잘했어요? 선생님 잘하죠. 무조건 게임하죠. 근데 이 게임은 술 먹기 시작하면 어차피 20을 넘어가지 않으니 순서가 늦게 걸리기만 바라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 술 먹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죠. 자, 90번에 보자. 참가자들이 1부터 999까지 자연수를 차례대로 말하다가 6, 2, 3, 6, 9, 3 같이 3 또는 6 또는 9가 들어가 있는 수를 말하는 대신 박수를 한 번 치는 게임이 있대. 이 게임에서 박수를 모두 몇 번 치는가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박수를 한 번 치는 경우의 수는 결국 뭐와 같냐면 3이랑 6이랑 3, 6, 9가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맞아요? 그럴 때마다 박수를 쳐야 돼. 즉 3, 6, 9가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문제와 같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이렇게 적어도 하나 문제는 우리가 직접 구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뭐해? 어려워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슨 사건으로 구해드냐면 여사건 이용해서 구해줘야겠다라는 얘기야. 여집화 여사건. 따라서 일단 전체 경우수는 몇 개예요? 999개죠? 거기서 이제 뭘 빼줄 거냐면 3, 6, 9가 뭐한 거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걸 이제 자리수를 좀 나눠서 생각해보면 몇 자리 숫자가 있냐면 한 자리, 그리고 몇 자리, 두 자리, 그리고 이제 세 자리를 나눠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3, 6, 9를 제외한 숫자는 뭐랑 뭐랑 뭐가 있냐면은 1, 2, 4, 5, 7, 8이 있겠죠? 그래서 총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죠. 따라서 전체 경우 수는 일단은 몇 개냐면 999에서 뺄게. 그러면 한 자리에서 369가 없는 걸 빼면 되겠죠? 네.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겠고요. 또 두 자리에서 369가 없네. 369가 없는 거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자릿수의 개수는 6? 7. 7. 0. 맨 뒤에 0이 있어도 되니까. 그래서 42개. 아, 근데 6개를 알려줬잖아. 그런 거 같아. 지금 기억해. 그 다음에 여기는 6, 7, 7. 이 있어야겠죠. 또 답도 안 맞춰봤어요, 혹시? 아니, 계산은 안 했죠. 역시.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선생님은. 너무 믿지 말라고요? 왜 믿어요? 여기 0은 돼, 안 돼, 여기는. 안 돼요. 안 되니까 6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뒤에 0이 올 수도 있죠? 그런 숫자가 들어가니까. 맞죠? 따라서 그렇게 포함되겠죠. 진짜 너무 저게 뭐 한 거야? 이게 369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걸 뺀 거죠. 풀 수 있어요. 여기 적어도 하나 369를 포함하려는 건 너무나 많기 때문에 369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빼자. 그래서 한 자리일 때는 6개, 두 자리일 때는 맨 앞은 6인데 맨 뒤에는 영유를 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7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6, 7, 7, 3, 4, 한 거예요. 한 페이지 계산했을 때 무조건 어떤 거요? 아니 하셔야죠. 계산하셔야죠. 677이 아니었어요? 네, 677이 아니라 계산하셔야죠. 곱하기 7, 곱하기 7. 선생님 67을 계산해놓고 저렇게 해놓을 거예요? 아니 이건 계산 못하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해요? 294요. 어? 294. 294? 그렇죠? 그래서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는 94번. 거의 다 했네요. 94번에 보자. 그럼 94번에? 어? 축구요? 축구를 왜? 축구. 축구. 라면 사리 추가. 난 재료 솔직히 너무 좋아. 야, 동영상 들어보면 재빈이 목소리가 절반이야. 그 다음에 미주랑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어? 전 대답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쟤 제 목소리 안 나와서. 안 나와. 아주 좋아요. 자, 해보자. 자, 이런 문제를 풀어볼게. X에서 Y로 간 함수 중에 뭐랑 뭐가 같냐면 T역과 공역이 같은 시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시역이랑 공역이 뭐였는지를 기억이 나요. 저보다 나만 한심하게 생각한다니까 선생님. 내가 물어봤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시역과 공역이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x의 모임은 뭐라 그러냐면 정의역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래 그냥 y 값을 뭐라 그러냐면 공역이라 그래요. 시역이라는 것은 이 정의역이 대응되는 값. 그 값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치역이라 그러죠. 치역은 대응되는 값들을 치역이라 그럽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죠. 어떤 함수 중에서 이렇게 갔어요. 이런 식으로 갔다고 보자. 그럼 얘는 치역이 뭐가 되는 거야? XY. XY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이 A, B, C, D, E가 전부 다 일로 뭐 해야 돼? 다. 다 가야겠지. 예를 들어 얘도 어떻게 가게? 이런 식으로 가게. 맞아요? 이런 경우수를 전부 다 구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다 일일이 하려면 너무나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면 얘도 뺄 거야.
어떤 걸 뺄 거냐면 일단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치역과 공역이 다른 걸 빼자라는 거예요. 치역과 공역이 다르다라는 거, 공역은 이미 세 개니까 치역이 몇 개인 경우가 있냐면 두 개. 예, 두 개인 경우도 있고 몇 개. 한 개인 경우도 있죠. 그거를 뺄게요. 딱 전체 함수의 개수는 3이 몇 승? 5승이고요. 뺄게요. 치역이 한 개인 거. 치역이 한 개인 거. 그리고 또 뺄게요. 치역이 몇 개인 거? 두 개인 거를 빼보자. 치역이 하나로 가는 거는 전부 다 얼로 가거나 X로 또는 Y로 Z니까 몇 개가 있겠어요? 3개. 3개가 있겠고요. 이제 치역이 몇 개로 가는 거? 두 개로 가는 걸 해보자. 치역이 두 개 중에 그 두 개를 일단 선택해야겠죠. 그런 게 XY일 수도 있고요. YZ일 수도 있고요. XZ일 수도 있으니 우리가 이 치역이 두 개인 거를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얼마하자? 3을 하면 되겠다라고 갈게요. 그러면 치역이 두 개인 걸 한번 구해보자. 치역이 두 개인 거, 두 개인 거는 치역이 또 두 개인 걸 구해볼게. 또 이거를 치역이 두 개인 거를 또 직접 막 구하기면 너무나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할 거냐면 치역이 두 개인 거는 함수 개수에서 치역이 몇 개인 걸 빼? 한 개인 걸 빼면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전체 함수의 개수는 얘가 할 수 있는 몇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니까 이게 몇 승에서? 5승에서 치역이 한 개인 거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 X 또는 Y로 가는 거 지금 몇 개만 빼면 돼? 두 개만 빼면 되겠지 이번에. 그래서 얘가 치역과 공역이 모두 같은 것의 개수가 되는 거야. 저 2의 5제곱 빼기 2의 5승은 우리가 이렇게 가는 전체 함수의 개수 그 중에서 치역이 몇 개인 것만 빼면 돼? 한 개인 것만 빼면 치역이 나머지 다 두 개겠죠? 그 한 개인 게 X로 가는 거, Y로 가는 거 두 개가 있겠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분할 파트에서는 다르게 풀어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 혹시 분할에서는 이 문제를 다르게 풀어. 분할이 뭐가 다른데? SO3. 요거는 나중에 SO3으로 풀어요. 나중에 SO3. 다음 수업이요? 저 지금 저 한 줄이에요. 이거 노가다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저 과정이 저 한 줄. 네. 저 기억난다. SO3 곱하기 3패. 저 그냥 노가다 아니에요. 3을 뭐 한 번 아니요. 세 개로 분할하는 방법을 1더하기 그렇게 안 간다. 나중에 이렇게 풀어요. 얘는 그냥 한 줄이에요. 이렇게. SO3 곱하기 3패. 이게 요거 답이에요. 조금만 알면 뭐야? 방승필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한 줄로 풀어요. SO3 곱하기 3팩이라고. 너무 어쩌지 마. 문제는 이거를 저렇게 풀어. 지금 3의 5승 뭐예요? 네? 근데 사실 나 중요한 건 맞아. 3의 5승이요? 네, 아니 알았어요. 네. 뭐 하는 수 있죠. 그럼 96번에 보자. 지금 세 번 가지 않았어. 자, 이번에 96번은 이것도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이거가 뭐지? 영어로? 이게 셀룰러? 이게 지방. 아 지방 아 그래요 진짜? 셀룰러 데이터인데 데이터 캐릭터 지방 아니야 셀룰러? 셀룰레이트가 지방인 걸 알게 자 해보자 셀룰러 온 길이 6하니 영어에서 저거 일단 뭐 해야 돼? 몸을 정해야겠죠? 2, 6, A죠? 맞아요? 96이 아니라 97이에요 내 몸 아니에요? 96이 아니라 97이에요 97이에요? 내 몸 아니 아이오가 뭐 제가 97을 준비했구나. 뭐였어? 혹시? 뭐였지? 아, 너였구나? 저 모음인 줄 알았어. 아, 애리 모음이었구나. 할 수도 있죠. 맞아. 아, 이래서 시험까지 있을 때 오늘 내어준 줄 아는데? 어디가 그것 때문에 틀렸다 말도 못해. 자, 97번. 97번 갈게요. 네, 에이, 쯤 아니에요. 97번도 아니에요? 네. 그래. 설마 그걸 여기다가 내겠냐고. 자, 그러면 99번이요? 99번 해보자. 자, 99번에 1, 2, 2, 그리고 3, 3, 3, 4가 있는데 자, 7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짝수는 모두 몇 번째 오도록? 짝수 번째 오도록 하려고 이와 같이 나열하는 방법. 그 짝수 번째는 뭐가 오게? 짝수가 오게. 그러면 짝수라는 것은 지금 이게 순서가 1, 2, 3, 4, 5, 6, 7이면 짝수가 짝수 번째 온다라는 것은 두 번째 아니면? 네 번째. 네 번째 아니면 여섯 번째죠? 그런데 짝수 개수가 딱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세 개. 아, 세 개밖에 없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짝 나머지는 결국에 여기 전부가 뭐가 돼? 홀이 되겠네. 그래서 그냥 짝이랑 홀을 각각을 뭘로 하면 되냐면 나열하면 되겠구나. 따라서 짝을 나열하려고 봤더니 짝이 2, 4니까 3팩을 2팩 나눠주고 홀도 마찬가지로 했더니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지. 네. 그 다음에 108번. 자,
약간 얘들아 문제를 잘 읽어보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문제만 잘 읽어보면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 잘 읽어봤어? 했어? 문제만 잘 읽으면 풀 수 있어요? 문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있다. 갑은 A에서 어디까지? C까지 굵은 선을 따라 걷고요. 을은 C에서 A까지 굵은 선을 따라 걸어. 그럼 둘에는 당연히 맞나 안 맞나? 맞나요. 만나겠죠. 그 다음에 병은 B에서 어디까지? D까지 도로를 따라 최단거리를 걷는데 갑을 병 세 사람이 모두 뭐하도록? 만나도록. 그럼 위치는 몇 군데겠어요? 한 군데밖에 없겠죠? 왜냐면 갑과 을은 반드시 거기서만 만나기 때문에. 그럼 셋이 만나려면 당연히 동일한 곳에서 만나야겠고. 맞아요? 그랬을 때 병이 B에서 어디까지? D까지 가는 동료수를 구하고 단 모두 속력이 뭐가 돼? 같대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갑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두 칸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A고 있고요. 그러니까 C가 있고. 그러면 일단은 갑과 지금 을은 만나요. 어디서 만나냐면 얘와 얘 무슨 지점에서? 중간. 그럼 일단은 얘도 네 칸 가겠죠? 네 칸 좀 가보고 그 다음에 얘도 네 칸을 가면은 이렇게 맞죠?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만나겠냐면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지점에서 뭐 하겠어? 갑과 을이 만나겠죠? 그러면 병도 어디서? B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D까지 가야 되는데 무조건 여기를 뭐 해야 돼? 지나쳐야 돼. 그럼 지나치다라는 얘기는 결국 항상 여기를 지나쳐야지만 여기를 만나겠죠? 따라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A, B, C, D, E와 F라고 해서 결국에는 을은 어떻게 가면 되냐면 B에서 어디 갔다가 E 갔다가 F 갔다가 D로 가면 맞죠? 이게 결국에는 전부 다 여기서 만나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B에서 어디까지 가는 E까지 가는 것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몇 팩을? 4팩을 몇 팩? 2팩이고 그다음 곱하기 여기도 4팩을 몇 팩? 2팩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만 좀 잘 읽어보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 왜요? 4. 아, 4요? 이거 7칸 주인공 되게 신기해. 되게 깨끗하게 지어줘. 맞아요. 그 다음에 도로망이죠? 도로망이 일단은 세로 직선이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죠? 5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개입니다. 자, 그래서 A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B까지 가는데 뭐가 생겨요? 호수가 생겨있죠? 호수는 결국에는 이제 빈칸을 만드는 거니까 지워봅시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지워야 되냐면, 여기죠? 여기 부분을 지워야 돼. 어디까지 다 지워야 되냐면, 이렇게 다 지워야 돼. 아, 이게 좀 약간 이상한데. 근데 솔직히 5칸인데요? 여기 라인 있죠. 어디가 잘못했죠? 가로가 5칸이에요. 한칸 더 그려야 돼. 한칸더 그려야 돼. 직선거리가 제일 빠른 원래. 한칸더 그려야 돼. 오른쪽을 한칸더 그려야 돼요. 오른쪽을 한칸 적어야 돼. 칸이 6개야? 네. 아 5개인데 선생님이 4개만 그렸었어. 하나 둘. 이거 막혀 있겠지. 역시 숫자 못 쓰신다. 아닌데? 나 막혀 그리는 거 같아. 한칸더 그려야 돼요. 아니 줄이 6개고 갑자기 막혀 그리시네요. 맞지 않아요? 그럼 되죠? 갑자기 맞는 거 아니에요? 실제 생각하긴 하지만 그냥 맞게 했으면 네, 맞게 했어요 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를 지나치지 않고 근데 어디도 또 지워야 돼. 여기도 못 가죠? 네. 그럼 이렇게는 답이 하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지워야겠다. 자,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핵심은 뭐였어요? 어떤 A부터 이제 B까지 가는데 반드시 지나야 될 점들을 찍고요. 이것들이 서로 모아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찍어야 돼. 그럼 일단 A에서 당연히 어디까지 무조건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겠죠? 여기를 C라 그럴게요. 그 다음에 무조건 가야 될 점은 여기죠? 그래서 여기를 D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D부터 결국엔 B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개니까 7팩을 몇 팩? 5팩, 2팩으로 나왔는데 여기를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아 여기를 지나치지 않고 B까지 가는 경로수만 잘 보여주면 돼. 그럼 반드시 지나야 될 점이 있는데요. 여기. 뭐요?
뭐냐면 뒤에서 B까지 갈 때는 반드시 이 점을 뭐 해야 돼? 지나쳐야 돼. 근데 이 점을 지나친다라고 했을 때 표현되지 못하는 경우의 수들이 있어. 네.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럼 여기만 찍으면 될까 안 될까라고 봤더니 이 전구단에 이렇게 해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른 점 또 찍어야 돼. 따라서 이런 점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 거기. 여기. 보여요? 네. 그렇게 되면 D에서 E까지 가고 B까지 가는 거와 D에서 F 갔다가 B까지 가는 경로만 하면 빈 거를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겠죠. 이제 살 수 있니? 없다고. 그런데 무슨 기준이에요? 항상 물어봐 학생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고. 지나야 될 점들을 우리가 찍는 거를 어떻게 특별한 무슨 공식처럼 할 수는 없어. 그런데 한 점을 찍게 되면 항상 거기에 대한 무슨 뭘로 대각선으로 나오는 건 일반적이야. 그래서 A 갔다가 어디 갔다가 C, C 갔다가 D. B 갔다가 E 갔다가 B 가는 거와 그다음에 A 갔다가 C 갔다가 D 갔다가 F 갔다가 B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A부터 C까지는 6팩을 100으로 나누고 곱하기 C에서 D로 가는 건 하나, D에서 E로 가는 건 400을 300, 여기는 300을 102. 그래서 A에서 C 가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죠? 500을 600, 1, 그 다음 D에서 F 가는 게 300을 200, 200. 곱하기 이거 하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줄게요. 요거를 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우리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최단거리 문제 구했던 기억 있죠? 최단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문제를 이렇게 푼 적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경우에서 구하래. 몇 가지야? 두 가지죠. 네. 왜 두 가지냐면 여기까지 오는 게 몇 가지고 한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게 한 가지니까 더하면 몇 개야? 두 가지가 돼. 그럼 만약에 여기까지 오는 건 몇 가지예요? 라고 물어보면 몇 가지가 있냐면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몇 개인데 하나고 여기까지 오는 게 몇 가지니? 두 가지니까 더하면 몇 개? 세 가지가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칸을 채우게 되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몇 가지겠어? 여섯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건 한 가지니까 곱하기 1, 여섯 가지가 되겠고요. 여기서 일로 오는 것도 한 가지죠? 개. 그대로 여섯 개. 여기도 여섯 개가 돼. 여기는 열두 개. 개.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것도 한 가지죠? 여섯 개. 여기는 여섯, 여기 여섯. 그러면 여기 18, 여기도 18, 여기는 24, 여기는 36, 여기가 60이 되겠고요. 여기도 그대로 오죠? 24, 84, 그다음에 108.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더라. 이거 언제 되게 잘하는데. 왜 안 알려준다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객관식이나 혹시나 이렇게 점을 못 치는 학생들은 객관식일 때는 혹시나 답을 못 구하면은 이렇게 구하고요. 보통 이제 서술형에서는 일반적으로 꼭 이렇게 풀어야 돼. 그렇죠? 선생님이 인창모에다를 나 이거 수업도 안 해요. 이걸 알려주기 시작하면은 인창모 분들이 이렇게 많이 풀거든. 그런데 서술형에서 요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숫자 쓰면 틀려. 아니 틀리죠. 왜요? 서술형에 그림 그려놓고 저렇게 숫자 틀려요? 쓴다 하면 말로 왜요? 초등학교 때 난 이렇게 배웠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배워요? 때 배운 건 안 배운 건가? 네. 자, 그렇죠. 그래서 요 방법을 좀 숙지했으면 한다 그랬죠? 저기 다 통해요. 다들 저거